저번에 남자가 여자한테 개빡치는 순간. 그래서 영상이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게 왜 반응이 좋았냐? 바로 저의 진심이 들어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진짜 경험을 말씀드리면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레알 마드리드 개빡칠 때. 근데 이게 저는 의문이 들어요. 모든 여자들이 과연 그러는 것일까? 아니면 유독 내가 만나왔던 내 여자친구들은 왜 다 그러는 것일까? 거참 신기하네. 거참. 안 그러는 분도 있을 거야. 왜? 어찌하여 나의 걸프렌드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것들로 날 힘들게 하는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내로남불이 존나게 심해요. 너무 심해요. 뭐가 그렇게 많이 쌓였어요? 네, 내가 잘못했을 때와 똑같은 잘못을 둘 다 해요. 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내가 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됐을 때 진짜 해명이란 해명 다 하고 온갖 해명, 반성, 그 한 시간 동안 있었던 네. 없는 감정 맞아. 내 사랑하는 그 마음속 다 말해야... 기분, 감정까지 다 말해갖고 해명을 해야 돼요. 쥐어 짜내야지. 네, 그렇게 해서 해명을 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하느냐가 전 존나게 불만이에요. 지가 똑같이 한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요. 난 이제 그때 기억 때문에 더 빡쳐있어. 네가 나한테 한 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한다고 지랄해놓고 네가 연락을 안 해? 오케이 너 한번 두고 보자. 넌 오늘 뒤졌다. 조질라고 딱 들죠? 아 미안해. 귀여운 척을 존나요. 내가 잘못했을 땐 안 먹히던 지가 했을 땐 왜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는지. 네. 남자가 애교 때문에 아 나 장난치지 마. 장난치기 분 아니야. 어 그만해. 어떻게 알아 너 내 전 여자친구야. 장난으로 넘어가지 마. 나 진짜 너 이러면 더 짜증날 것 같아. 놔. 손 놔. 손 놓고 얘기해. 이래놓고 지가 잘못했을 땐 아 미안해 이랬어. 얼굴 존나 들이밀고 귀여운 척 하려고 개빡쳐요. 뭐 어떡해. 알았어. 그거 좀 웃기네. 좀 귀여운 척하면 또 귀엽네. 아 맞아. 귀여워. 맨 처음에는 그렇게 애교로 해서 넘어가요. 밤에 근데 또 뭔가를 잘못해요. 맞아. 나는 이미 존나게 똑같은 잘못을 빌고 또 빌고 또 빌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자친구가 또 만약에 똑같은 잘못을 해. 나도 이제 진짜 리얼로 빡친 여자친구한테 얘기해. 똑같이 애교 부릴 때 아 나 억울하. 너무 억울하죠. 야 니 내가 만약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니처럼 이렇게 애교 부리는데 뭐라 그러냐. 놔. 애교를 부리다가 하면서 이질하면서 놔. 놓고 가만히 있다가 말을 안 해. 지가 왜 삐져. 지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칼같이 하는 게 짜증나는 거지. 아니 지가 잘못했고 지가 왜 삐지냐고. 아 좀 풀어줄 수도 있잖아. 살살 말해줄 수 있잖아. 뭘 살살 말해. 살살 맞을래? 아 이제 여자분들이 그렇진 않겠지. 내 여자친구들은 유독 유난히 그랬네. 왜 그랬을까? 왜 내 여자친구만 그랬을까? 거참 신기한 일이 있을 때. 아니 또 이런다. 삐진 척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왜 말해?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해? 그렇게까지 화가 났으니까. 아 지는 내가 잘못했을 때 지는 나한테는 온갖 쌍욕을 퍼부어놓고 뭐라 그래놓고선 왜 난 똑같이 했을 뿐이야 그냥. 왜 그거에 따라 또 섭섭해지냐고 갑자기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맨 처음에 애교, 그 다음에 삐진 척, 세 번째 화를 내. 아 너는 어쩌고저쩌고. 너도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벙쩌. 너도 그렇게 했대. 와 솔직히 나는 뭐 그때 뭐 괜찮은 줄 알아? 그냥 넘어간 거였어 이렇게. 나 아직도 그거 쌓여있어 마음에. 내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쌓여있던 게 갑자기 폭발하나봐. 너무 황당한 거지. 아니 난 존나 억울한 거야. 나 같으면 빌빌 기고 왜 안 기냐고 얘는. 진짜 더 큰 문제가 있어. 한 시간 있다 보면 떡볶이가 여자친구의 입에 들어가고 있어. 떡볶이를 오물오물 먹으면서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뭘 그러면 안 돼. 내가 뭘 그러면. 그럼 오빠는 뭐라고 하고 있어. 알았어 미안해. 먹어. 아 지가 잘못했잖아. 어. 왜 내가 미안하냐고. 그 결론은 그거야. 또 열심히 먹는 거 보면 귀여워 안 귀여워. 그치 또 귀여워. 너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